충북 영동에는 세 개의 달이 뜬다는 월류봉이란 산이 있다. 하나는 봉우리 옆 하늘에, 또 하나는 봉우리 아래로 흐르는 장교천 위에, 나머지 하나는 손에 든 술잔 위에 뜬다고 한다. 달이 머무는 봉우리라는 뜻의 이름처럼 풍경이 수려한 월류봉은 옛부터 풍류를 좋아하던 선비들이 즐겨 찾던 명소였다. 월류봉 풍경을 감상하며 월류봉 둘레길을 걸어보려고 왔다. 풍류 꽤나 즐기던 선비들이 좋아하던 고돌류봉은 여섯 개의 봉우리가 동서로 뻗은 모양새다. 월류봉 광장에 서면 월류봉 첫 번째 봉우리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그 뒤로 이어지는 다섯 개의 봉우리 그리고 그 앞을 유유히 흐르는 장교천이 한 폭의 그림 같다. 그 옛날 풍류를 즐기던 선비들이 왜 월류봉을 찾았는지 한 번에 납득이 된다. 월류봉은 등산 코스로도 이미 많이 알려졌다. 산행은 주로 월류봉 광장에서 1봉 거쳐 5봉을 오른 뒤 다시 월류봉 광장으로 되돌아온다. 오늘 우리는 산행팀과 둘레길팀으로 나누어서 탐방을 한다. 나는 둘레길팀에 소속되었다. 월류봉 둘레길은 월류봉 광장에서 석천을 따라 반야사까지 3개 코스로 조성됐다. 1코스는 월류봉 광장 원천교 완정교를 잇는 여울소리길, 2코스는 완정교목교 우메리까지 백화산 자락을 걷는 산새소리길, 3코스는 우메리 반야교 반야사까지 걷는 풍경소리길로 꾸며졌다. 월류봉과 백화산 사이 석천은 맑고 깨끗한 산명수청의 경관에 만든 둘레길로 산과 계곡의 자연미가 잘 어울려 힐링하며 걷는 길이다. 광장 왼쪽 끝에 월류봉 둘레길 안내판을 확인하고 월류봉 한봉, 월류봉 둘레길 가는 길 방향으로 1코스 여울소리 길을 간다. 초강천을 끼고 조성된 댁길은 큰 느티나무 앞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댁길을 벗어나면 송시열 유허비를 지난다. 1779년 후손과 지역 유림들이 이곳에서 10년을 은거하며 학문을 가르쳤던 선생을 기리며 세운 비다. 한천 정사다. 오암 송시열이 10년간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한천 서원터에 만들어진 곳이다. 한천 정사 앞에는 송시열을 기리기 위한 영동 송우암 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유허비가 자리한 곳은 월류봉에서 보다 가까워 광장에서 바라보는 월류봉의 풍경과 또 다른 맛을 선사한다며 둘레길 코스는 아니지만 월류봉 위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전망대를 오르면 한반도 지형도 볼 수 있다고 한다. 둘레길은 유허비를 지나 물길을 따라 원천교로 이어진다. 약 8km에 달하는 월류봉 둘레길은 월류봉 광장부터 반야사까지 굽이쳐 흐르는 석천을 따라 만들어졌다. 곧 중요한 갈림길이 나온다. 둘레길은 직진에 야자매트가 깔린 강변길을 거슬러 간다. 오른쪽 징검다리를 건너는 길은 월류봉 등산로 방향. 월류봉의 8절경을 한천팔경이라 부른다. 이는 우암 송시열이 머물렀던 한천정사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월류봉 산양벽 화원학 청학골 법조남 용현대 사군봉 한천정사이며 월류봉 광장과 둘레길에서 일부지만 보며 걸을 수 있다.
대숲에서 강둑에 올라선 뒤 오른쪽 원류봉 둘레길 방향으로 꺾는다. 직진은 원촌리 마을 안길 방향. 문두렁을 끼고 난댓길에서 조망이 열린다. 정면 바위 능선은 사군봉에서 흘러내린 남릉이 탈날같이 예리해 칼산으로 불린다. 멀리서 보면 그 모습이 꼭 호랑이를 닮아 위압감을 준다. 오른쪽에는 석천이 초강천과 만나는 합수점이다. 두 물이 만나 개울은 더욱 넓어져 감입공유하며 원류봉 바위 벼랑을 돌아나간다. 뒤돌아보면 초강천에서 원류봉으로 치솟은 200m 암벽이 산양벽이다. 정겨운 마을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물소리가 더 잘 들린다. 원류봉 광장에서 약 12분이면 원촌교에 도착한다. 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꺾어 인도를 간다. 원촌교를 건너면 석천 위로 걸을 수 있는 목표가 조성돼 있다. 왼편으로는 석천이 흐르고 뒤를 돌면 원류봉이 서 있다. 칼산 아래 석천의 세운대길에 올라간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에 눈과 귀를 씻는 아름다운 길로 대길과 임도가 번갈아 이어진다. 오른편은 칼산으로 불리는 산의 비탈면이다. 과연 그 이름처럼 누군가 바위를 칼로 뺀 듯한 지형이 신비롭게 이어진다. 목교를 건너 탐방로를 걷다 보면 석천에서 다슬기를 잡는 사람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온다. 석천은 물이 맑고 깨끗해 다슬기가 많이 잡힌다고 한다. 황간역 등 원류봉 인근에서는 다슬기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많아 다양한 다슬기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한다. 졸졸 물소리를 벗삼아 녹음이 우거진 원류봉 둘레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절로 편안해진다. 충북 영동군의 관광 명소인 원류봉 일원에 출렁다리가 생긴다. 4일 영동군에 따르면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황간면 원촌리 원류봉 일원 두 곳에 출렁다리를 설치한다. 한 곳당 길이 90m, 폭 1.6m 규모다. 올해 10월 중 설치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군은 원류봉 출렁다리를 원류봉 둘레길과 연계해 힐링 관광지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원촌교에서 약 30분이면 화장실이 설치된 원정교 앞 갈림길에 도착한다. 이 코스 산새소리 길이 시작된다. 이곳에서 둘레길은 두 길로 갈라진다. 석천 좌우로 난 길인데 석천 왼쪽은 대길이며 오른쪽은 둑길이다. 두 길은 석천을 가로지른 붉은색 목교에서 만난다. 탐방팀은 다리를 건넌 뒤 오른쪽으로 꺾어 석천을 따라간다. 포도향과 물소리를 벗삼아 걷는 길. 칼산을 지나 완정교를 건너면 완정리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나온다. 월류봉 둘레길의 이 구간 시작점이다. 완정리 마을은 농가가 대부분이라 여름 풍경이 푸르다. 포도밭을 지날 땐 어른 손바닥만한 이파리 사이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논에선 아직 먼 추수를 기다리며 벼가 푸르게 자란다. 시골 농가의 평화로운 풍경이다. 둘레길 1구간이 월류봉과 기암괴석의 깎아지른 절벽을 눈에 담으며 걷는 길이라면 이 구간은 포도향을 맡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걷는 무장의 길이라고 한다. 둘레길은 월류봉에서 시작해 반야사로 이어지지만 석천은 거꾸로 반야사에서 월류봉으로 흐르니 둘레길을 오를수록 물길이 좁아진다. 월류봉 근처에서는 넓은 천을 이루던 석천이 완정리 마을에서는 작은 시내가 되어 졸졸 흐른다. 월류봉 광장으로 되돌아간다면 다리를 건넌 뒤 오른쪽 강둑을 따라 원정교에서 왔던 길을 되짚어 가면 된다. 멀리 백화산과 헌수봉의 옅은 구름이 산허리를 휘감으며 그 사이를 흐르는 석천의 풍경은 자연이 그린 한 폭의 진경산수와 같다. 대길은 둑길과 연결되며 반야사까지 약 4km 남았다. 구불구불한 강을 따라 절벽에 선반을 달아내듯 세운대비를 걷는다. 20분이면 석천을 가로지른 붉은색 목교 앞 갈림길에서 반야사는 직진한다. 길은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석천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진검다리를 건너고 목교를 지나 백화교로 연결된다. 농가 한편으로 난 길이 끝나고 백화교를 지날 즈음엔 둘레길이 포장도로로 바뀐다. 백화산 중턱에 자리한 백화마을 아래로 석천을 따라 둑방길이 이어진다. 길 양옆으로는 알록달록한 야생화가 피어있고 중간에 아름드리 나무가 그늘을 제공한다. 이제부터 3코스 풍경소리길이다. 백화마을을 지나면 반야사에 성큼 가까워진다. 월류봉 둘레길의 마지막 구간이다. 어느샌가 석천은 이 구간보다 좁아져 바위 틈 사이로 물이 흐르고 나무는 숲을 이루며 우거져 백화산의 한 자락을 이룬다. 둘레길의 1구간과 2구간이 높낮이 기복이 크지 않고 비교적 완만한 코스였다면 3구간은 다리에 좀 더 힘이 들어간다. 반야교를 지나면 본격적으로 백화산을 오르는 등산로다. 반야교에서 10분 정도 오르면 피톤치드가 특히 많이 방출된다는 편백나무 숲이 나온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등산로를 오르다 보면 어느새 반야사 전망대에 닿는다. S자로 태극 무늬를 그리면서 산허리를 감아도는 석천 너머로 지장산에 폭 안긴 반야사와 문수전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전망이 시원하다. 전망대에서 올라온 길과 반대쪽 길로 15분 정도 내려가면 반야사에 닿는다. 신라 문성왕 때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반야사는 호랑이로 유명한 곳이다. 진짜 호랑이는 아니고 사찰 뒤편 산허리에 쌓인 파쇄석의 모양이 꼬리를 세운 호랑이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반야사 호랑이로 불린다. 강변길은 두 곳의 진검다리를 건너 도로에 올라선 뒤 왼쪽으로 꺾어 반야교 방향 둑길을 간다. 15분이면 다시 둘레길 안내도가 서 있는 도로와 만난다. 100m 앞에서 왼쪽 반야사 방향으로 반야교를 건넌 뒤 오른쪽으로 꺾는다. 둘레길 안내도가 서 있는 빈터에서 둘레길 반야사는 오른쪽 계곡을 건너간다. 직진은 백화산 방향. 관음상 앞에서 200년 된 소나무 보호수를 지나 대숲을 빠져나간다.
호젓한 숲길을 따라 반야교에서 약 20분이면 둘레길 갈림길 한 곳을 지나 잠수교를 건너 반야사 주차장에 도착한다. 영험한 호랑이 기운 뿜는 반야사. 종점인 반야사는 백화산 호국의 길기 종점이기도 하다. 월류봉 둘레길 코스가 짧다면 상주시 옥동서원까지 백화산 호국의 길을 연결해 걸어도 된다. 도착지인 반야사 경내 정면에 보이는 호랑이 너덜. 반야사에는 3미터의 너덜이 꼬리를 바짝 세운 호랑이를 닮아 유명하며 3층 석탑을 둘러싼 배롱나무에 꽃이 피는 8월이면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찾는다.